씨. 아, 네네, 네네. 시현우 씨, 뭐 꼬인 거 있지? 아내 만나서 나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 있으세요? 아, 나 진짜. 많이 못하고, 예. 예. 많이 못하고. 와이프 만나면서 이제 연애 때부터 예, 예. 그때 좀 일들이 들어왔던 게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들어왔었는데. 그렇죠. 들어오죠. 사실 그 대본을 왔을 때 좀 노출이 좀 있었어요. 아, 진짜? 상당히 아, 수위가 좀 센 게 들어왔었는데. 다. 그래도 볼거리가 있으니까. 전라. 와, 전라. 와, 진짜 전라. 네.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여자친구 이제 레나 씨한테 어, 이런 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돈도 많이 줘. 아. 싫대요. 왜? 왜 다른 여자 앞에서 옷을 벗어야 되냐? 전라 싫어해? 근데 영화인데. 영화지만. 영화야. 네. 작품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작품이었어요. 있겠지. 뭐 그렇죠. 내용에 충분히 있는 건데 그러다가 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. 아, 그걸 보는 거야. 대중이 보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. 아, 결혼 전에. 그 당시에 신혼이라든지 데이터를 관계니까 못하겠고 네. 지금 만약에 그런 게 놓으면 얼마 받는데? 그렇죠. 요즘 한번 물어보니까 많이 주면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대답은 했어요. 네. 그때 해외 나가는 것조차도 와이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해외 진출. 뭘로 나갔는데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 쪽에서 제가 좀 예능도 좀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또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봐 그거 자체도 좀 좋아하지 않았어요. 서로 집착을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와이프한테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사실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올게요. 사실 저는 뭐 제가 집착을 하거나 그런 경우 저 완전 없었죠. 그 전에 여자친구에 예, 그렇죠. 없었어요. 아, 없었죠. 그 없었어요. 아, 예전 여자친구가 그걸 봤으면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. 제가 그래? 할 정도로 저는 정말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핸드폰 쳐다도 안 봤어요. 어디 가면.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런 점을 너무 싫어한 거예요. 그러니까 술 한 잔 무시한 거를. 예, 남자들끼리 술 한 잔 먹다 보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고 좀 취하고 집에서 이렇게 자게 되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한두 번 딱 그렇게 됐는데 정말 대판 싸운 거예요. 정말 너무 심하게 싸운 거죠. 이제 그만 만나자. 무관심하냐. 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 걸 싫어해? 하다 보니까 그런 술자리를 안 하게 되고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잖아요. 형님. 멀어졌잖아요. 네. 그러니까. 친구를 다 끊어놓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친구가 누구예요? 와이프밖에 없는 거예요. 베프라고 했잖아, 베프.